What's cracking, everybody? So, for today's video, we about to check out Jimin's production diary. Jimin's favorite lyrics from Face. So, let me know down in the comment section, what is y'all favorite lyric from Face? The most inspirational album that Jimin got out right now. Let's go, Jimin! 일단 읽어볼게요. 이건 비하인드예요, 여러분. 사실 아니야! 날 좀 구해줘! 이건 좀 잘 썼다, 그죠?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 저의 첫 번째 공식 솔로 앨범 페이스에는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느꼈던 쓸쓸한 감정부터 즐기다가도 또 공허함을 느끼고 마침내 극복을 다짐하는 저의 감정선의 변화를 담아보았는데요. 가사 한 줄 한 줄에 담긴 당시의 저의 기분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까요? 모든 가사에 저의 마음이 잘 녹아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나 소개하고 싶은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가사가 없는 인터로드 다이브를 제외한 트랙 리스트 순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트랙 페이스 오프는 약간 화가 좀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감정을 풀어낸 곡인데요. 감정을 잘 표현한 가사는 이걸 뽑을 수가 있겠네요. 이건 흔한 나의 스토리. 윤경이랑 또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되게 가깝다가도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고 또 되게 멀다가도 가까워질 때가 있고 신뢰하다가도 실망하기도 하고 친구끼리 멀어지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서 이런 가사를 한번 써봤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 Like Crazy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Face 앨범의 타이틀곡 Like Crazy입니다. 이 곡에서는 이 부분이죠. I wanna stay in this dream. 도운전까지. Okay, even sounds good. I wanna hear it. Like, come on. 느껴지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고 싶은 감정. 예를 들자면은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넘어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별로 일어나고 싶지 않은 기분. 그냥 계속 앉아 있고 싶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 가사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트랙 언론입니다. Like Crazy라는 곡에서 제가 순간순간 즐기다가 갑자기 이 지금의 상황을 인지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다 이런 거 아니었어?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언론 가사를 제일 열심히 했고 막 PD님 집에서도 쓰고 차에 내려가서 차에서 혼자 한 시간 있다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가사 쓰기가 되게 어려웠던 곡인데 일기처럼 쓴 곡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었느냐 잠깐 읽어볼게요. 이 앞에 벌스 부분 도입부랑 벌스 부분을 다 좋아하기는 해요. 딱 이 감정이었어요. 어느 순간 자각을 하고 나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깝지도 않은데 가까운 척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더 좋고 근데 내가 지금 누구랑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었는데 그게 도입부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고 이 부분은 사실 이건 비하인드예요 여러분. 원래 day and night 반복되는 for bad twilight 외면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붙이는 건데 PD님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붙이다가 잘못 붙였는데 이게 반만 붙여진 거예요. 속에 있는 감정을 뭔가 사실 아니야! 날 좀 구해줘! 이런 것처럼 들렸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나온 부분인데 이 메이데이 날 꺼내줘. 이 피디님이 쓰신 가사인데 우연찮게 나온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5번 트랙입니다. Set Me Free, Part 2. I was waiting for him to get to this part. Excuse me. I was waiting for him to get to this part. My favorite part obviously is the part where he said can't remember exactly how he said it, but he said he's like F all my ops or something like that. You know I'm toxic. So anything that got to do with, you know, I guess however you want to put it, but the part when he said, oh man, I felt that from 2,200 feet, miles, yards of a kilometer meters away. Like, I felt that.
I was like, it felt like I was actually saying, actually, it felt like I was saying F somebody. I'm like, oh, wait a minute. Actually, I'm reacting to a song. So, yeah. There you go, if you was wondering. I wonder if you're going to say that, too. 앞에서 느낀 감정들 겪고 이 감정들을 떨쳐내겠다. 제가 제 스스로를 구원하고 자유롭게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곡인데 코러스 부분을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원래 이 사이에 다른 멜로디와 가사를 Wait, where is this? Okay. Hennessy in night, I never stop, I never stop, I never stop. Oh, yo, I'm finally, yep, I'm finally. Mm-mm. 넣을까도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I love Jimmy when he 이것만 cuts. 주구장창 이렇게 길죠 되게 이것만 외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썼던 I think that was everybody's favorite part though. 이 부분이 있어요. Hmm, interesting. 여기 아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미치지 않기 위해 미치려는 것 지나간 나를 위해 손을 들어. 미치지 않기 위해 미치려는 것은 사실 방탄소년단 노래 가사 중에 있는 노래예요. On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너무 공감을 하고 On이라는 노래도 약간 고통 뭐 다 가져와 뭐 약간 이런 전투적인 노래인데 네, 그래서 이 가사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나간 나를 위해 손을 들어 이건 좀 봤었다 그죠? 네, 마지막 트랙이죠. 히든 트랙이었습니다. 편지입니다. 피디님이 지금 감정 느낀 그대로를 써보는 게 어떻겠냐, 아미 분들한테. 그래서 집 가서 바로 치지도 못하는 기타를 가지고 만들어봤었는데 이 곡은 가사를 다 진짜 다 편지로 썼던 거라서 다 마음에 듭니다. 근데 꼽자면은 Still to this day, I'm like, come on, Jimin, can we at least got like, come on, broski, can we, can the army please at least get about three most, maybe three, at least two, can we get to two more songs, just like two more songs, what was it, how many tracks was it, like seven, eight, nine? Something like that? It's like, bro, can we get it? Can we get it like two? Can we get like two more? What's that thing called with rappers? They drop the album and they come out with the... Where's the deluxe G? Can we get a deluxe G? Come on, G's army good for a deluxe. Come on, Jimin. It's like as soon as you get into the album's over and you like... That's alright, we're gonna play it right over you.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사실 예전에 남준이 형이 가사로 쓴 적이 있는 부분이에요. 감동적인 가사였던 것 같아서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적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사막도 바다가 될 수 있던 그때 그 모습. 예, 이거를 제가 한번 써서 보여드릴게요. 오, excellent handwriting. Come on, Jimin. You gotta show off your handwriting. Let's go, Jimin. 아 근데 이 얘기는 또 해드리고 싶은데 팬분들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사막이 바다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의 뭔가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힘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페이스 앨범 가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발매된 버전의 가사가 완성되기까지 정말 끝없는 고민과 수정의 단계를 거쳤죠. 그 노력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버스에 공개되는 페이스 앨범 작업기 지민의 프로덕션 다이어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위버스에서 만나시죠. 그럼 안녕! I guess it always like well, I won't say always but It's interesting to see, like, to see, you know, just not only just rapper singers, everybody, like, hey, you know, what's your favorite song on the album, or what's your favorite lyrics from each song of the album, so.
So the fact that we get that from Jimin, that is a plus, and that's a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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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y book. So yeah, man, let's go, Jimin. Hope you guys enjoyed this video. If you did, make sure you guys leave a like on the video and also subscribe if you're new to the channel. Holla at y'all. Catch you guys in the next video. Once you gym out, you gotta gym back in.